오늘 게임이 대한민국이지 않았나.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승리였고. 진작에 좀 이렇게 잘하지. 정말 약간 뉴질랜드전 때까지 넣을 골을 오늘 하루에 루마니아전 때 몰아넣지 않았나. 아, 오늘 이런. 무엇보다 네. 진짜 뭐 황의조, 이동준, 엄원상, 이동경 뭐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을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축구거든요. 이렇게 속된 말로 개처럼 뛰는 축구. 정말. 네. 거기에 네, 그렇죠. 거기에 루마니아 수비 선수들이 정신 못 차렸죠. 네네. 네. 약간 정말 이렇게 투지있게 플레이하면은 못 이길 상대가 없다라고 좀 저는 오늘 경기를 통해 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진짜 뭐 MOML 누구를 한 명을 뽑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고 네. 선수들의 플레이지 않았나. 네. 그만큼 오늘 선수들이 절박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뉴질랜드전이 좀 많이 좀 쇼크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좋은 약이 됐던 것 같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온두라스도 제압을 해서 8강에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일단 황희 선수가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많이 버텨주고 했지만 좀 다 아쉬운 거는 우리가 황희조한테 원하는 플레이는 원샷 원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약간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하다가 이게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황의조 선수는 아시다시피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 골만 들어가면 또 이제 황의조 선수의 골 행진 또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 네. 한 가지가 아쉬웠던 거지 그 나머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네. 골 득점 빼고는 다 좋았기 때문에 네. 황의조 선수도 너무 좋았고 네. 특히 이동준 선수 네. 본인이 정말, 나갈 네. 때까지 진짜 미친 듯이 약간 이렇게 좀 김학범 감독이 오더를 내리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너는 60분까지 뛴다. 60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사전에 예정된 교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임무 수행을 100% 그렇죠. 100% 아. 120% 다 하고 교체하고 된 거죠. 그렇죠. 오늘 너무 네. 잘해주었고 첫 번째 골도 이동준 크로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점 뭔 사실 좀 선제골이 이른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량 득점에 또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동준 선수 너무 잘해주었고 이동경 선수의 킥패스도 오늘 무시 진짜 어마무시하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골 C쿠션 정말 아 이거 그 골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아 오늘 되는 날이구나 우리나라가. 그렇죠. 운도 아, 우리한테 네. 너무 왔죠. 안 되는 날에 그 골 때맞고 나오거든요 그거. 그래서 아 오늘 좀 느낌이 좋았다 싶었는데 추가로 두 골이 더 들어가서 4-0 기분 좋은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형들이 그렇게 많이 앞에서 뛰어주는 거를 지켜본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네. 더 열심히 뛰었어요. 네.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뭐 루마니아의 뭐 숨통을 끊어놓는 네, 두 골이었던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제 원샷 원킬 정말 이 선수가 기본기가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골 장면도 보세요. 그거 왼발로 원터치로 넣을 때 정말 어떤 선수는 그거 홈런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땅볼로 깔아차는 슈팅이 정말 저는 좀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가 끝나고 인터뷰했을 때 뭐 형들이 다 만들어 주었다. 형들이 너무 앞에서 열심히 뛰어준 것을 보고 들어가서 본인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고 얘긴 하지만 네. 그 득점 사이에서 보면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쉬운 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거. 쉬운 골은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침착하게 본인이 마무리 지면서 대한민국 4-0까지 만들어내는 보면서 네. 와 진짜 이강인은 네.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역시 난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김학범 감독의 플랜 B가 네. 오늘 보였죠. 그렇죠. 황의조 선수를 뺄 때만 해도 황의조 선수를 빼면은 누구를 앞에 세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선택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네. 뉴질랜드 전에도 말씀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반 뉴질랜드 전에도 좀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오늘 정확히 대한민국이 네.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전에서 정말 아쉬웠던 게 사실 뉴질랜드 수비가 피지컬이 정말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크로스 롱패스를 때리니까 다 커트가 되고 좀 발 밑으로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오늘 루마니아를 상대로 정말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고 또 이강인 선수의 득점 이전에도 뭐 골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상대 뒷공간 파는 플레이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좀 이런 플레이들이 또 온두라스전에서 나오면 이제 또 한국이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강인 선수가 말했듯이
모든 선수가 잘했고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말했듯이 온두라스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 온두라스전도 충분히 오늘처럼 네.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김학봉 감독이 사실 저희가 이제 엔트리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사실 황의조가 다치면은 어떻게 하려고 전문 공격수를 한 명만 뽑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학봉 감독의 좀 그런 계획이 플랜 B 아니면 플랜 C가 오늘 경기에서 좀 보인 것 같죠. 네. 그렇죠. 오늘 네. 너무 잘해줬어요. 네. 뭐 플랜 B가 됐던 C가 됐던 네. 우리 대면서도 분명히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도 있고 이기면 됩니다. 그냥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축구니까요. 또 이제 남은 경기도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한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김영일 위원께서 한번 오늘 경기 MOM 한번 꼽아보시죠. 뭐 MOM은 뭐 다 주고 싶어요. 네. 다 주고 싶은데 굳이 뽑자면은 이동준 선수가 물꼬를 튀는 네. 이동준 선수한테 MOM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준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저는 지금 저희 이 영상에서는 좀 언급이 안 된 선수이긴 한데 저 강윤성 선수 주고 싶어요. 측면에서 너무 엄청 열심히 뛰어줬고 또 심지어 뉴질랜드전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체력이 돋보였고 측면에서 수비 공격 모두 잘해줬던 좀 오늘 플레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게 김학범 감독이 인터뷰 때 가장 정신 차려야 될 포지션이 풀백이라 그랬어요. 올림픽 전 훈련할 때. 근데 강윤선 선수가 좀 거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각성한 모습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승점 3점 거두면서 지금 B조가 혼란이에요. 지금 다 1승 1패예요. 근데 한국이 오늘 다득점, 무실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골득실에서 앞서서 1위로 올라왔고 뭐 경우의 수는 뭐 저희가 차차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선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 대신 온두라스를 꼭 이겨야겠죠. 그 대신. 네. 그래서 좀 온두라스전은 좀 어떤 점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 오늘 보여줬던 대로 네. 전망 압박이 첫 번째 옵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온두라스가 뉴질랜드 루마니아처럼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 압박이 안 됐을 때는 뭐 포인트를 잡아갖고 사이드를 몰아가지고 네. 뭐 두 명이 압박 수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만 좀 오늘 살짝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좀 더 빠른 카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스루패스가 살짝 부족하게 조금 길었죠. 그렇죠. 하나하나 조금씩 길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보완한다면은 온두라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승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같은 경기장에서 열렸거든요. 우리나라랑 루마니아 경기하기 전에 온두라스와 뉴질랜드 경기 같은 가시마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김학범 감독이 미리 와가지고 경기를 다 봤다고 해요. 또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그나마 아쉬웠던 선수. 그렇죠. 그나마 아쉬웠던 선수는 송민규 선수가 지금 뉴질랜드 전에 이어서 네. 루마니아 전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 경기 외적인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조금 예, 김학봉 감독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딛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좀 이렇게 경기 외적으로 좀 논란이 되거나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잘했던 플레이를 좀 많이 봐주는 게 좋고 네. 이 멤버면은 지금 주위에서도 옆에서 송민규 선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네네. 분명히 이동경 선수도 첫 게임 뉴질랜드전이 끝나고 뭐 좀 있었죠. 이슈가 학원이. 있었죠. 네네. 그래도 주위에서 또 많이 도와준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이동경 선수가 각성한 모습을 보여줬고 분명히 송민규 선수도 주위에서 아마 잘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게임장에 임했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사실 원팀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원팀이 되어야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 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또 송민규 선수 뭐 위축되지 말고 또 이제 많은 팬분들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 또 루마니아전 상쾌한 통쾌한 승리 소식과 함께 또 온두라스전도 승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